하이투자증권 최광식 연구위원과 함께 또 조선업 업종에 대한 공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조선식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어요? 아우 힘들었죠. 네. 그리고 볼 일이 없었죠. 저희가 너무 안 좋았었으니까. 아, 네. 뭐 그렇기도 하죠. 조선 업종이. 이 조선업종은 조선업종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또 일자리 등등의 파급 효과도 있고 그게 이제 특정 지역에 또 몰려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참 많이 고민되는 문제예요. 다른 업종이 어려울 때보다도. 그렇죠. 고용 유발이 많은 산업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실 만한 이런 이유들이 자주 생겨야 되는데 카타르라는 네. 나라가 LNG 운반선 우리나라에 주문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저번에 나왔을 때도 얘기 드렸던 기다렸던 이벤트인데요. 카타르가 LNG선이 한 100척 넘게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2018년 여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게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긴데 카타르가 세계 1위 LNG 수출국이었거든요. 생산도 제일 많이 해요? 네. 생산과 아니죠. 생산해서 소비하는 거 말고요. 예. 액화를 시켜서 수출하는. 수출하는 거. 그 시장. 예. 지금 한 3억 5천만 톤 정도 시장인데, 2000년 초중반에 캐펙스를 해서, 2010년에 7,700만 톤 캐파를 갖추고, 네. 쫙 돌려서 2018년에 7,700만 톤을 다 팔았어요. 한 해? 네. 예. 매년 매년. 매년. 네. 그게 세계 시장의 한 25% 정도로 압도적인 1등이었죠. 이 LNG라고 하는 건 유전에서는 늘 나오는 아, 부산물로 나오기로 하고 예. 별도의 천연가스 유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카타르 지역에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세계 수출 1위다. 1위였는데 예. 나는 2010년에 다 갖추고 2018년까지 해서 막 잘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투자를 끝냈죠. 근데 2010년부터 잘 아시는 셰일가스 혁명. 아,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도 2010년에서 18년 사이에 네. 한 2천만 톤 정도가 더 늘어났고 수출이 호주도 우리 해양 플랜트들 호주에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호주에서 한 5천만 톤 정도 수출을 늘려서 네. 그래도 아직은 마켓이 25%예요. 2018년 기준으로도.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5천만 톤의 액화터미널이 더 건설 중이고 러시아도 치고 들어오고 모잠비크도 치고 들어오고 LNG 만든다고 네.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25년 정도 되면은 우리 마켓셰어가 18% 뭐 17% 떨어진다. 카타르 입장에서 네.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갈까 더 늘려볼까를 네. 고민을 하다 2018년 여름에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게 7,700만 톤인데 1억 1,000만 톤까지 2024년까지 늘리겠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2차 프로젝트도 띄워서 1억 2,600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 LNG가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네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그렇죠. 카타르는 LNG 수출 세계 1위. 네. 요즘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참 반도체 그 치킨 게임 할 때 아, 있었죠. 그렇죠. 네. 요즘 LNG가 치킨 게임 중에 이게 치킨 게임, 공급 전쟁. 네. 그래서 우리 이만큼 늘릴 거니까 배짱 있으면 너희들도 해봐. 좋지 않을 거야 결과는. 그런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계획이 나오고 난 뒤 2019년 초부터 네. 카타르 100척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이제 얘기는 되어 왔었어요. 작년에 시장에서는 뭐 빨리 기대하기도 했고. 예. 근데 이게 올해로 넘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라마단 이전에 4월 말에 중국의 후동중화가 먼저 16척의 슬롯 배분을 받아갔습니다. 그건 조선소예요? 네. 네. 중국의 국영조선소 중에서 LNG 건조를 담당하는 네. 너만 열심히 LNG를 해서 커버하라고 한 후동중화가 네. 매년은 아니고 많이 만들 때 4척 만들고 주로 자국 선주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실력을 키워오던 후동중화가 16척을 일단 받았어요. 16척을? 네.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았고. 우리는? 네. 뒤통수 맞는 것 같았죠. 그렇죠. LNG선은 그래도 코리아제 쓸 줄 알았죠. 제가 여기 왔어도 계속 막 LNG는. 아, 중국에서 만드는 거 네. 아직 못 따라왔어요. 국뽕 모드로 얘기 드렸는데. 네. 근데 그 사건이 나고 다음 날에 오히려 조선주는 올랐습니다. 뭐냐면 그럼 나머지는 뭐 한국 거 곧 나오겠네. 한국에도 주문 주겠네. 네. 그렇죠. 100척 정도 필요하다니까. 전체가 100척 필요한데 네. 18척은
중국이 좋고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라마단이 끝나고 나오겠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네. 및 카타르 페트롤리움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주면서 120척이다. 전체가. 척수가 늘어난 거예요. 예. 예. 120척인 이유는 노선들 교체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됐어요. 규모도 더 커지고 다음 운기다였는데 그래서 라마단이 뭐 5월 23일인가 끝났죠. 그 이후부터 조선주는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타르가 나오지 않을까? 아,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 6월 1일 밤에 네. 저 오후 늦게 로이터 통신에서 카타르 한국 조선 100척 플러스 100척 조금 넘게 네. 192.4억 달러라고 플래시 속보가 나온 거죠. 그게 돈으로 치면 192억 달러다. 네, 네. 하나로 뭐 23.x원 조원. 네. 그런데 보통 뉴스에서 설명하기로는 100척 혹은 뭐 192억 달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도크를 뭐 예약을 해갔다 그런 식의 설명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본 뜻이에요?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영어로는 뭐 DOA라고 Deed of Agreement 또는 슬롯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준사는 배 한 척 한 척 만드는 프로젝트의 공간과 시간을 슬롯이라고 하는데 네.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까지 슬롯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져가겠다라는 배분 계약을 한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선소에 다 삼성, 대우, 현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딜리버리가 요거는 나왔어요. 예. 2023년 4분기부터 2027년까지. 2023년 네. 4분기부터 2027년까지 네. 4, 5, 6, 7 거의 4년 정도를 한국에서 배 만들 수 있는 그 3대 조선소의 도크는 다 우리 카타르 배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만들던 40척, 네. 50척을 만들었었어요. 삼성, 대우, 현대가 합쳐서. 예. 근데 뭐 100 몇 척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04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뭐, 네. 근데 아무튼 이거를 4년 정도로 나누면 1년에 25, 30척이잖아요. 우리는 50척, 요즘은 또 캐파를 더 열심히 늘리면은 네. 60척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빅3의 도크를 다 잡아먹은 건 아니고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궁금한 게 그러면 100척이 104척이 필요하면 104척 주문 그리고 금액으로는 뭐 어차피 돈 받을 거 확정하고 계약 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사후정산을 얼마나 더 하는지는 몰라도 그럼 아주 심플하게 배 몇 척에 돈 얼마 이렇게 서로 공시하고 발표하고 계약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왜 해요? 뭐 도크를 뭐 예약했다는 둥 뭐 아도 쳤다는 둥 얘기는 그냥 왜 나오죠? 이 큰 그 프로젝트에서 의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13년 14년에 대우조선해양이 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쉐빙 LNG선 16척을 수주를 한 적이 있어요. 음흠. 그때도 워낙 규모가 크고 이 규모가 큰 계약을 하려면은 파이낸스도 땡겨와야 되고 네. 그리고 발주를 카타르가 직접 안 할 거고 해운사를 낄 거거든요. 카타르에 있는 해운사 그렇죠. 국영일 수도 있고 예, 예. 민간 애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예.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조선사 슬롯은 잡아놓고 그다음에 해운사들 입찰을 시킬 거예요. 입찰이라 하면 용선 운영 네. 나 대신 이 LNG를 날라주는 서비스를 할 해운사들 모여봐 네. 해가지고 조준사는 선정돼 있어 네. 여기 얘네들하고 얘기해서 용선료를 잘 협상해서 들고 와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 그러니까 가스 날라다 주고 얼마 받을 건지 가격을 네. 갖고 와 네 그런 거죠 저희는 배가 없는데요 배는 저 조선소에다가 네. 우리가 여기 예약해놨어 그럼 배 만드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이 해운사들이 날라주면서 2025년, 6년, 7년, 뭐 10년 계약, 20년 계약으로 캐시플로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은행 대출이든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가 있죠. 아, 그럼 돈 빌리는 것도 해운사가 빌리고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참 재밌는데 그러면 배를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다 쓸지는 그 해운사들이 알아서 배 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할 텐데 네. 카타르는 왜 자기들이 근데 이게 나를 때 한두 척 필요하면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도 돼. 네. 아니야 나는 세 배가 좋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척수가 작으면 너네가 어디든 가서 좋은 계약을 가져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100척 정도 이상이 필요하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가장 잘 만든 어차피 너희들도 어디 가서 주문해서 만들 텐데 네. 뻔히 적이니까 네. 그리고 이걸 나르는 수단에 대해서 비록 네. 서비스를 아웃소싱을 시키지만 이 서비스를 해주는 배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 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어떤 조선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그 프로젝트의 오너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방식이 다양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갑자기 세상에 없었던 LNG선 100척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 그중에 일부는 노후돼서 버려야 되는 배 있으니까 추가로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새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갑자기 실어 날라야 할 LNG 가스가 많아졌다는 거고 많아질 건 거죠. 질 거고 네. 앞으로 3, 4년 후에 얼마나 많아지는 겁니까? 100척이면 지금 돌아다니는 LNG선은 어느 정도 돼요? 600척 정도가 되고요. 600척이 작년에 물동량이 3억 2천, 3억 3천만 톤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냥 쉽게 그냥 MTPA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million tonnage per annual. 연간 네. 1MTPA면 100만 톤. 그러니까 뭐 3억 2천만 톤이면 320MTPA죠. 네. 요 정도를 나르기 위해서 600척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규모가 나오거든요. 얘는 400만 톤짜리야, 뭐 800만 톤짜리야, 1600만 톤짜리야. 네. 카타르 1차는 33MTPA짜리, 3300만 톤짜리인 거죠. 네. 곱합이 2를 해주면은 뭐 60척, 70척이 필요한 거고. 2차는 1600만 톤이에요. 네. 곱하기 2를 해주면 대충 한 30척이 필요하겠네. 이미 그 정도는 예상했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카타르의 그 LNG 네. 생산량 이런 걸 보면. 네. 그래서 LNG 시장 분석은 탱커나 컨테이너보다 훨씬 쉬워요.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건설 중이고요. 네. 건설을 하기 전에 고객들하고 막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 규모도 다 알아요. 몰래 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일이어서. 필요한 배도 뻔하고. 네. 그래서 미래에 몇 척의 배가 필요할지를 얼추 계산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건 거죠. 그런데 몇 척이라고 딱 계약하고 혹시 우리가 주문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벌금을 내든 할게라는 계약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저 친구들 프로젝트로 보니까 한 100척 남짓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거 우리한테는 한 또 20척만 사가고 나머지 80척은 또 중국한테 주문할 가능성이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슬롯 예약을 했잖아요. 예. 중국에 16개 우리는 104개. 예.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죠. 아, 104개라고 찜하고 숫자도 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04는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아무튼 100척 이상. 100척 이상은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사정이든 100척보다 주문을 못하면 그거는 그냥 돈은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LOI 같은 거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아, 그 정도? 그러면 대개는 그렇게 하면 대개는 지켜요? 아니면 보통 어느 정도 해요? LNG 쪽에서 엎어진 거를 본 적은 없고요. 근데 물론 이제 과거에 해양 플랜트에서 드릴십에 발주했는데 잔금을 안 주고 그냥 나 망했어 이러면서 안 가져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송을 예. 하고 있죠. 아주 안 좋은 일은 글쎄요. 지금 뭐 코로나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처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카타르도 나도 못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지 않은 한 네. 이거는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네. 그럼 발주는 끝난 거네요. 카타르에서는 더 나올 건 없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근데 이게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슬롯 예약 정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계약은 해운사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쫙 거치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네. 본계약을 하고 우리는 선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100척에 대한 나머지 프로세스를 밟는 거고 네. 갑자기 뭐 20척이나 30척짜리가 또 나온다든가 그런 다른 데에서 또 나올 게 있는 거죠. 카타르 말고? 네. 카타르에서는 또 나오면 아, 저 친구들이 우리 100척도 안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네. 알겠어요. 제가 그 동네 일하는 관행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이게 해외 쇼핑지들 봐도 네. 역사적인 규모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당연히 너무너무 큰 규모고요. 지금 600척 중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100척이 주문 들어가 있는 게 한 150척인데 100척을 발주하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에는 지금 600척 돌아다니는데 한 8,900척 돌아다니는 때도 온다는 판단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600척 중에서 노선이 좀 없어지기도 할 테고 물론 그렇긴 할 테지만 그러면 갑자기 어딘가에서 LNG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건 LNG를 지금 안 쓰는 것도
친환경 연료니까 더 쓸 것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골고루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도 있는 겁니다. 아까는 치킨 게임 얘기하셨지만 치킨 게임 때 반도체 가격이 내려갔겠죠. 네. 좋았겠죠 소비자들은. 공급 경쟁이고 천연가스 가격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될 거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아, 되게 비싼 에너지원이었는데 네. 환경 생각하고 바뀌는데 비용 부담이 좀 덜하네. 이러면서 이제 공급이 워낙 많아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모양이 될 거고요. 또 예전에 얘기 드린 우리 선박들이 이제 뭐 황산화물 규제를 지켜야 되잖아요. 저유항류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LNG 추진 선박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도 상당한 LNG를 사용하겠죠. 예. 선가 그 가격도 나왔습니까? 한 척당 얼마에 이게 만들어줄게? 그 각 조선사의 IR 담당분들도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업단에서 회의를 하고 네. 이거는 비밀 유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대유 현대가 각각 몇 척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사이즈가 뭐 170인지 174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예, 금액은 얼마인지가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192.4억 달러에 제가 추정하는 104척을 나눠주면은 1억 8,500만 불 정도가 딱 떨어지거든요. 대당 예. 척당 예, 척당 예. 중국은 1억 8천만 불을 했다라고 그것도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1억 8,500만 불이겠구나라고 일단은 네. 이제 앵커링을 두고 아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죠. 당연히 틀릴 수 있는데 네. 1억 8,500만 불이면 작년에 우리가 LNG 받았을 때 바닥에서 1억 8천만 불 초반에 받았고요. LNG가 계속 나오니까 성과가 올라가서 1억 8천만 불 후반 정도에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고의 중간 정도니까 뭐 더 올라가기를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테고요. 네. 저는 만족스러워요. 그때 그게 이제 이게 뭐 건설 단가라고 아파트 짓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감이 있는데 저는 조선은 전혀 감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재료비나 이런 인건비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재료 인건비는 뭐 어느 정도 오를지는 대충 감이 오고 재료비는 어떻습니까? 재료비는 선박 건조 원가에 예. 뭐 20-30% 정도가 네.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철강 이제 후판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엔진 사오는 거 10%, 뭐 인건비가 20%. 근데 협력사 인건비를 넣으면 또 되게 많아지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 가격이라고 하면 조금 좀 비싸게 받은 배값은 아니네요. 네. 근데 지금 받아놓고 몇 년 후니까 네. 혹시나 이게 그렇죠. 저 그 걱정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 또 저희도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보죠. 아, 너무 뭔데 가격이 픽싱된 게 맞느냐. 네. 근데 이 100여 척을 한 방에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배치로 나눠서 뭐 20, 30척씩 차례대로 갈 건데 네. 그때마다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그때 뭐 환율이든 뭐 원재료 가격이 등을 좀 반영하는 그런 또 계약할 네, 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잖아요. 네. 배를 만드는데 맨아워라고 그러죠. 시수. 네.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시간 일하면 원 맨아워. 예. 근데 우리는 똑같은 배를 연속해서 막 만들면 맨아워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일이 손에 익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찍어낸다라고도 소위하고 연속 건조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항공 부품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대우가 야말 16척을 했을 때도 1, 2호선은 쉐빙선을 처음 만들어 봐서 뭐 적자요 했는데 뒤에 가서는 정말 이익률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가격이 지금 뭐 명목 가격이 얼마야 이걸로 실망할 게 아니라 각사별로 30, 40척 만들겠죠. 네. 그때 뭐 2024년, 2025년 정도에 엄청나게 이 선박들에서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다. 하고 오히려 저는 되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 가격만 가지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회사에 우리가 그럼 투자를 했어야 또는 해야 되는 거냐? 폐 만들어 파니까 배 회사인지 아니면 아유, 거기는 별로 남는 거 없는데 예를 들면 엔진도 100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100척이면. 엔진 100개 파는 게 훨씬 많이 남아요. 든가. 이번에도 또 우리도 한번 배웠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LNG선 만들면 LNG선에 이른바 그 저
본행제 원천 기술 본행제 GGT? 원천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회사가 그냥 야금야금 로열티를 받아가는 게 꽤 된다면서요. 네. 그거는 원가도 없는 로열티 아닙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네. 근데 그게 100개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상장 회사예요, 그 회사? GTT. 네.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근데 코로나 때 완전 박살나고 우리는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 그렇죠. 거기 유럽 그 동네가 네. 뭐 근데 그거야 유럽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로열티 회사는 아닐 테니까. 그래야 되나? 그래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주시죠. 네, 저는 네. 좀 아쉬운 게 1일 밤에 나왔는데 저도 연락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2일 아침부터 네. 화수가 너무 세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사 중에 삼성중공업이 이틀 동안 18% 올랐고요. 네. 사실은 라마단 끝난 이후로 한 15%에서 20%가 먼저 올랐어요. 네. 그 상태에서 빵빵 화수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다른 환경들이 있고 그래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목표 주가에 다 와버린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상하게 여기서 좀 덜 올랐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어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예, 예. 예. 뭐 그 삼성 대우 막 오르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갔고. 이름 바꿔서 몰라서 그러네요. 아 저희는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그날 아침에 현대중공업. 예, 네이버 그 인기 검색어에 네. 대우조선 뭐 이렇게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있더라고요. 그 이 회사 어디 갔어? 뭐 그럴 수도. 생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이제 본행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가본 동성화인테 말씀하신 가스 엔진, 네. DF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과 네. 거기 라이벌은 현대중공업의 내부 사업부입니다. 엔진 사업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친구들이 다 있는데 올라마땅하고 그래서 올라마땅한 만큼 정말 많이 올랐고 지금부터는 네.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건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살려주는 건지 많이 이제 우리 체질을 바꿔주는 건지 돈 얼마나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이거는 발주 안 했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여서 어우 반가웠던 거예요 시장이? 늘 네. 큰 프로젝트를 기다리는데 제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막 기대를 했었고 시장은 기대를 하다가 안 나오니까 좀 기대를 안 하는데 이제 돼버린 거니까 네. 네. 이게 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좀 언더퍼폼 하는데 정말 너무 암울했거든요. 다 올라오는데 우리가 못 올라오는데 하나 빌미가 필요했던 거죠. 저평가를 해소하는데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카타르 백척이구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조선업계에서는 기대할 만한 소식이 어떤 게 있어요? 카타르에서는 더 안 나올 거고 계속 좋아요. 백척은 아니지만 모잠비크에서 지금 슬롯 배분처럼 이미 슬롯 배분 받아뒀어요. 삼성과 현대가 8척씩. 모잠비크는 네. 사실상 주문한 거네요. 네. 예. 그리고 그네들도 최근에 그 은행 파이낸싱을 거의 다 마쳤어요. 144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해운사 선정도 할 거고 해운사도 네 군데를 선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주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의 아틱 LNG2에서 삼성이 이미 작년에 5척을 받았는데 네. 옵션으로 10개 받을 게 남아 있고요. 음흠. 그거가 너무 느려서 외부에 또 막 발주를 한 게 대우랑 후동중화가 5개 받아뒀고요. 예. 나올 게 있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의 NLNG 트레인 7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흠. 이게 최근에 사이펑하고 대우건설이 에콰터미널을 건설하는 EPC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음흠.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뭐 삼성, 대우, 현대, 중국 뭐 입찰이 있겠죠. 그래서 카타르를 빼고도 한 44척 이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44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LNG는 카타르가 조금 계약을 하면 강하면 강했지. 작년보다 못하지 않다.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네. 인 거죠. 그렇군요. 배 만드는 건 철판으로 만들 텐데 그 철강 제품 수요에 따른 철강 회사들도 돈 좀 법니까? 아니면 그거는 너무 뭔 일입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줄다리기죠. 깎아줬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적자 많이 내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사들도 계속 영업이익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달라. 네. 근데 줄어들어도 우리보다는 돈을 잘 버니까 우리는 못 올려주겠다. 작년에 네. 한번 올라갔고요. 올해는 철강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못 올라갈 걸로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최강연일들은 이제 그쪽 얘기를 들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영향이 직접적이진 않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게 23조 원어치 일감이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은 더 수주 안 해도 돼? 뭐 아니요, 이런 겁니까? 아니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04척, 4년으로 치면 100척, 예, 1년에 25척이잖아요. 네. 25척인데 우리가 LNG를 50척 만드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23, 4, 5, 6 만드는 기간 동안에 LNG의 절반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얘기드린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러시아 들어와 버리면, 네, 우리 LNG를 만들 수 있는 최대 캐파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단 지금 LNG만 좋은 거고요. 나머지 그 뭐 도크가 됐든 공간에서 일반 상선들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잠시 후에는 요 조선업 종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번에 수주 뉴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조선업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광고 듣고 계세요.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더. 가치 투자에 익숙한 경제의 신과 함께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재무제표 매출액이 기업 가치 평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익이 없어도 수십억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을 재무제표로 미리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 숫자 너머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의 전 세계 최고 권위자 다모다란 교수가 이야기하는 숫자를 넘어선 투자 인사이트, 내러티브 앤 넘버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기업을 찾고 싶은가요? 지금 서점에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만나보세요. 한빛 비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이번에 이게 수주한 게 대통령의 외교력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이 오는데, 저희는 저 경제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LNG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변수 걱정될 만한 거 없냐?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이제 조선 업종은 그럼 이제 해 뜨고 다 이제 대낮을 향해 가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이나 변수나 이런 게 좀 있는가, 업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번에 왔을 때 뭐 조선주 좋다고 봤었죠, 연초에. 네. 리스크는 없냐고 했을 때 제가 뭐 엉뚱한 답을 했을 텐데, 저희는 매크로예요. 매크로. 물동량과 경제성장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LNG 쪽은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막 이제 성장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될 텐데, 투자 결정에 임박했던 카타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러시아가 다 하더라고요. 놀랐죠. 왜냐하면 이 터미널이 돌아가는 거는 뭐 4년, 5년 후니까,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변수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본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다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뭐 나이지리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이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약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카타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러시아 다음에 프로젝트까지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서는 약간 걱정이 되죠. 어휴, 그리고 배는 다 이제 갖고 가서 그 배 이제 다 또 고장 났어요. 이제 버려야 돼 할 때까지는 그 배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배가 필요하려면은 그 한참 남았겠죠.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10척씩 이렇게 샀으면 꾸준히 수요가 있겠으나, 이렇게 한꺼번에 사가고 또 한꺼번에 사가고 이런 거면 한번 사가고 나면 한참 동안 또 뜸하겠죠. 그런데 네,
아니 그 우리 2000년 초중반에 쇼핑 사이클 때 와 이렇게 많은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타르가 이러면 오 호주 우리도 들어갈 거야. 미국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거죠 지금. LNG 선이 계속 좋을 수 있다고요? 네. 네. LNG 자체 투자는 다들 좋아지는 거 보고 LNG를 많이 캐야지라고 생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세계의 수요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물론 늘어나겠으나 그러면 돌아다니는 배는 여기에 맞춰지겠죠. 실제 수요에. 네. 그러니까 각국은 아무리 큰 꿈을 꾸어가면서 이 생산 물량은 늘릴 수 있어도. 어차피 사가야 배가 돌아다니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배의 양은 전 세계 LNG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만 딱 늘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중 가끔 예. 투기적으로 발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하. 네. 네. 왜냐면 겨울에는 LNG 물동량이 많고요. 네. 여름에는 작기 때문에 네. 이제 늘 사가는 장기 계약에 묶여 있는 배들이 있고 그렇게 튈 때마다 스팟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배들이 있고 네. 또 프로젝트가 많아질 거니까 미리 계약해두면 내 걸 가져가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선업계는 이제 뭐가 변수고 뭐가 관심입니까? 그런데 LNG는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가 조선사에서 LNG만 막 50척, 100척 만들 수는 없어요. 암벽이라고 하는 그 캐파가 꽉 차거든요. LNG가 암벽에서 시간을 되게 오래 보냅니다. 암벽이라고 하는 게 작업 공간이에요? 아, 해안선이죠. 네. 바닷가에 이제 해안선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도쿠에서 나와서 네. 도쿠에서 다 일을 하면 좋지만 도쿠는 빨리 붙이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바닷가에 붙여놓고 이제 뭐 시설물들 집어넣고 시운전하고 그런 작업을 보통 한 2, 3개월 하는데 그건 암벽 밑에서요? 네, 네. 암벽. 암벽에다 기대놓고 네. 부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기대놓고. 근데 LNG선은 본행제 내부의 수작업들이 아주 많아서 네. 암벽에서 8, 9, 10개월을 보내야 됩니다. 아, 공기가 길구나. 네. 예. 암벽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삼성대우 현대가 8km 정도의 암벽 캐파가 돼요. 아. 24척, 5척을 동시에 걸어둘 수 있대요. 예. 9개월 동안 25척. 아, 그럼 1년에 30척 만들어줘. 그럼 빠듯하겠네요. 맞아죠. 예. 근데 30척 좀 넘게 만들 수 있죠. LNG만 만들 거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는 또 가동률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암벽을 막 늘리지 않는 한 네. 우리의 삼성대우 현대 합한 연간 LNG 건조 척수는 60척 정도가 맥스이다. LNG 포함해서? 네. 예. 네. LNG만. LNG만? 네. 네. 60척이 맥스다. 나머지 일반 상선들도 같이 균형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도 암벽이 필요하다는 그쵸. 건가요? 네. 아, 잠깐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 3개월부터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반 상선 업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물동량이 줄어서 그렇겠죠. 네. 물동량 경제 성장 전망이 다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연초에 클락스는 제가 탱커 아주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막 그랬는데 네. 6% 물동량 늘어난다였는데 벌크 탱커 컨테이너 모든 물동량 전망이 코로나 터지고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바다의 100척과 물동량 100이 서로 딱 균형이었다면은. 네. 물동량이 100이 뭐 96 이렇게 되면은 배들이 뭐 당연히 돌겠죠. 네. 그러면 발주도 안 될 거고 네. 있는 배도 왜 거기는 LNG선은 그러니까 4년 5년 후에는 코로나 영향 없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발주를 하고 상선은 힘들 것 같아 4년 5년 후에도라고 생각해서 발주 안 하고 경기가 하수상하면은 네. 고민하죠.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지고 지금은 또 물리적으로 서로 만날 수도 없어요. 브로커들하고 우리 아, 배 영업 자체도 뭐 전화로 뭐 화상회의 정도로는 진행되지만 예.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밀접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번에 먼저 수주했다는 중국 조선소도 상장 회사인가요? 아 후동중화인데 네. 그 CSSC라고 하는 국영 지주사가 상장돼 있고요. 네. 이게 후동중화는 그 밑에 있는 수십 개 조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어요.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셨습니다만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그냥 그러면 대충 다 반영을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상선 쪽에
업황이 좋아지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 네. 말씀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상선이 정상적이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더 엄청난 일이에요. 상선도 적당히 수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LNG가 확 나와서 미래의 슬롯을 다 잡아먹었다. 면은 일반 상선 선주들도 엄청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또 빨리 발주 안 하면 네. 이거 저 번호표 길어지겠구나. 얘네들 되게 여유 있으니까. 네. 점점점 배짱 부리겠네. 사실은 이게 아주 경기 괜찮을 때 나왔으면은 진짜 난리가 나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벤트고 아. 그냥 이거 뉴스에 요만큼 오르고 팝시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요거 가지고는 네. 어렵다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상선 쪽은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장 안 좋을 거에 눈에 너무 선하니 그래도 좋은 소식. 그래도 이것도 안 할 뻔도 했다면서요. 아, 이거 없었으면 더 정말 네, 힘들었겠죠. 코로나 네. 때문이야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못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조선업계의 이야기들 암벽이 필요하군요. 암벽은 조금 좀 저기까지 우리 땅 합시다 하면 땅 좀 사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뭐 괜히 땅이 없죠 옆에. 없죠. 네. 조선도 뭔가 이 자연 환경이 같이 받쳐줘야.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이 구불구불한 데로 이제 입지를 선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완벽을 늘리기도 하고 이중으로 배들을 세우기도 하는데 네. 생산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카타르의 LNG 수출 프로젝트 뉴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확한 계약 가격과 척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100척 남짓 정도의 가격도 비슷하게는 공개된 거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선택하셔도 큰 변수는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 주가는 이 덕분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하십니다. 라는 정도이고 앞으로는 상선 시황도 같이 좀 좋아지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전 세계 거시경제나 뭐 물동량이나 이런 데 아직은 한밤중이라서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런 정도의 아주 깔끔한 요약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위원이었고요. 오늘...